안녕하세요.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5060세대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포함된 세대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9월 1일, 뉴스웨이 기사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연령대별 인구수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50대입니다. 약 8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40대, 그리고 60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0세부터 19세까지가 약 900만 명 정도 되니까 50대 추정 인구수인 약 860만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할수 있겠죠. 이 860만 정도의 50대가 향후에 10년, 20년을 거치면서 그대로 고령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50대들이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소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자녀 부양과 사회적 고립에서 오는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경제적인 넉넉함이 가장 아쉽다는 이유는 바로 현재 50대 중년 세대가 자식도 부양해야 되는 동시에 부모님도 봉양해야 하는 이른바 낀 세대라는 것이죠. 자식을 부양함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지지를 해야 하고 또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50대는 경제적인 여유로움에 대한 갈증이 가장 큽니다. 또한 사회적인 변화에 적응이 아무래도 더딜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소외로부터 오는 고독감, 외로움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 증상에 시달리거나 그것이 더 악화된다면 고독사회까지 이르게 되죠. 물론 자살 문제를 포함해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안전망 밖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나이를 충분히 많이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50대, 60대는 소득이 줄거나 심지어 소득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그러한 연령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구조상 자식도 돌봐야 하고 부모도 돌봐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붕괴는 자칫 다른 세대의 연쇄적인 붕괴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50대 중년에 대한 시급한 사회적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매우 빠른 고령화 과정 속에 있는 5060세대에 대한 사회적인 위치는 어떨까요?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죠. 지난 3월 28일 뉴시스원 기사입니다. 중위 연령이란 우리나라 국민을 쭉한 줄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국민의 나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위 연령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고령화가 진행되었다는 뜻이죠. 지난 2017년의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42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저출산이 심화되고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다면 오는 2031년의 중위 연령은 50세를 넘고 205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중위 연령이 60세를 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치의 바탕을 둔 예측이 의미하는 것은 불과 약 20년 후에 우리 사회를 떠받칠 중간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65세 이상을 지금처럼 노인으로 구분하는 사회적 기준은 별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회적 준비, 즉, 연금 수령 시스템, 정년 연장 시스템 등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주의 깊은
고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 처음에 언급했던 중년의 고독사입니다. 지난 5월 30일 노컷 뉴스 기사입니다.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소득이 아예 없거나 연간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40세 이상 65세 이하 사이의 인구는 전체 중장년층의 반을 차지했습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이 해당되는 이러한 이들이 빈곤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빈곤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독사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실업의 장기화와 독거가 결합되면서 사회관계망을 상실한 중장년층이 고립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유지가 힘든 중장년층이 많고 그 중에서 가족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거나 또는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고독사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이 아직 고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분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공공서비스 내지는 민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속 가능한 과제라 여기고 꾸준하게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펼쳐나가야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우리 부모님의 모습, 우리 부모님의 5, 60대의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서 5, 60대의 자화상 역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회적 포용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위기에 처한 5060세대에 대한 사회적 소외를 줄이고 진정한 국가사회의 포용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챙겨보는 실버TV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